146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. 종목은 큐렉소이고요. 14,540원에 비중 10%입니다. 계속 가져가야 할지 진단 부탁드려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. 자, 큐렉소도 오늘 이제 의료 로봇주이기 때문에 함께 흐름이 좋았고요. 5.9% 상승하면서 15,95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. 이제 매수가 많이 내려온 다음에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약간 수익 중이신데 충분히 또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지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? 일단 다행히 지금 수익 중이시기도 하고 매수 비중도 나쁘진 않으세요.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추가 수익도 한번 노려볼 만한 구간이기도 하거든요. 17,500원에서 18,000원 선 구간대까지 추가 시세 가능성 높습니다. 그래서 추가적인 움직임 제가 말씀드린 구간대 있죠. 17,500원에서 18,000원 구간대. 요 구간대에서 돌파가 나오는지 확인해보시고 돌파 못한다면 매도해서 나오시는 게 좋겠죠. 제가 말씀드린 구간대에서 3분의 1 내지는 반매도하면서 부분매도하면서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만약에 현 구간에서 본전권 구간 이탈하려고 한다면 깔끔하게 매도 후 재공략하시는 쪽으로 진행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큐렉소 17,500원에서 18,000원까지 반등 여부 확인해 보신 다음에 불파하는지 이 여부 살펴보시면서 매도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.